잡겠나? 어, 가, 잡고 있는. 가. 이런 따뜻한 곳을. 어. 어, 그래, 누나. 그 누나 손만. 누나 손만. 스텝틴. 아니, 호시는 형제가 어떻게 돼? 아, 누나 있어요. 누나하고 사이가 어때? 아, 연년생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아, 연년생이고. 제 연습생 되고부터는 좀 많이 못 보니까 좀 서로 좋은 말 많이 해주고 좀. 어, 뭘로 싸웠는데? 그 리모컨 갖고 싸우거나 아니면 제가 컴퓨터 하고 있으면 나오라고 막. 스텝틴. 호시도 갑자기 누나가 지금 이제 어. 직장 생활 잘하고 있으면 갑자기 연예계 데뷔를 한다. 싱어송라이터로 데뷔하겠다 그러면. 아, 일단 안 될 것 같은데 그. 야, 아,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저희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엄마도 저한테 어. 우리 아들이 저기 연예인상은 아닌데 이렇게 말하세요. 아, 아니, 아니지. 혹시 매력 있지. 어, 누나가 이거 보시면 저런 저런 저. 스텝틴. 그럼 호시 씨 먼저 네. 본인과 S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븐틴 호시입니다. 그리고 저의 S는 한 살 차이 나는 누나입니다. S. 예전에는 정말 보기만 해도 싸웠고 지금은 그래도 자주 안 봐서 오랜만에 보면은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이번에 휴가 잠깐 받았었잖아요. 어땠어요? 한 이틀 정도 괜찮았어요. 3일째부터 스파크가 뛰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스텝틴. 저희 S요? 그냥 뭐 피를 나는 사람? 딱 그 정도? 네. 스텝틴. 나 우리는 진짜 어릴 때 진짜 많이 싸가지고 아빠가 태권도를 둘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둘 다 대회도 많이 나갔었어요. 호구를 입히고 헤드기어 쓰고 그냥 겨루기 하라 했어. 둘이서? 둘이? 어. 누가 이겼어? 누나가 이겼지. 그때는 이제 누나가 그런 게 쌓여서 어. 그 한이 된 거예요. 어릴 때는 누나가 더 키가 크고 막 등치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은? 안 싸우지. 스텝틴. 호시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제 형은 혹시 이거 먼저 봤어요 혹시? 아, 못 봤어요. 어쨌든 저희가 S한테 뭔가 받아가고 전달했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연락을 했던데요. S한테요? 네. 다이렉트로요? 아, 그래. 저는 네, 들은 게 없어요. 저희 가족 단체방에서 연락하는 거 말고 따로 연락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텝틴. 꽤나 길어요. 어, 그런데? 호시의 S 속에서 호시는 눈만 마주쳐도 성질 내고 시작부터? 조금만 스쳐도 싸움을 걸던 질투 많고 예민한 누나 밑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누나 얘기예요. 아, 맞네요. 저는 전 좀 순둥순둥했어요. 이름도 순영이잖아요. 어쨌든 그런 예민한 누나 밑에서 맞기도 하고 눈치껏 피하기도 하면서 자랐습니다. 어, 이 얘기에 나오네요. 태권도 호구, 네, 몸통 보호대와 헤드기어를 쓴 채 집에서 겨루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추억이라니까 이게 나름. 그리고 엄마에게 같이 혼날 때 누나가 대들다 밀대 걸레로 혼나는 걸 보고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눈치 빠른, 아, 아니 똑똑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걸로 웃기고 싶었는데 누나가 재미없게 쓴 거야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아니, 난 얘 이런 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담백하게 해야지. 사회에서는 듬직한 형, 리더 남자이지만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걸고 효도하는 애교 많은 동생입니다. 오. 스텝틴. 호시 씨, 민규 씨에게 각자의 S한테 받고 싶은 선물 물어달라고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뭐예요? 어, 저는 모르는데요? 어, 그 회사가 알아서 연락해 주셨나요? 네, 연락. 어... 뭐래요? 황금. 황금? 진짜. 아, 진짜. 아, 누나 왜 그래요? 아, 진짜 왜 그러냐. 아, 정말. 아, 이제. 누나 좀 돈 필요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아, 요즘 잘 버는데? 요즘 잘 벌어, 요즘. 스텝틴. 동생이 엄마 아빠한테 진짜 잘해요. 저희 집은 제가 자랑이에요. 제 S가요? 아, 제가 안 입는 옷 같은 거. 그리고 용돈이 좀 많은 것 같아. 받은 거 중에요? 진짜 옛날에 뜨개질 해가지고 그 코돌이? 이상한 쓰지도 못한 거 그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걸 공유해주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너무 기분 좋고 선배 같은 느낌이죠. 서로 카톡 자주 해요? 아니요. 저는 자주 해요. 무슨 얘기를 나눴어? 엄마랑 S랑 셋이서 쇼핑한 거 사진 찍은 거 보내줬어. 저는 마지막 내용이 그냥 누나가 신용카드 돈 어디서 빠지냐고 물어보길래 계좌번호 말해줬어요. 여기서 빠진다고. 스텝틴. 하는 말은 저랑 누나를 빗대어서 생각해 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누나가 이렇게 지어준다면 조금 떨어져 줄래? 숨이 이렇게 안 닿았으면 좋겠어. 오?
어, 좀 숨이 안 닿고 좀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안 닿았으면 좋겠어. 좀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어. 너랑 나랑은 좀 피를 나눈 거지. 조금 서로 유지하자. 아 이게 숨이 간 느낌이면 볼게. 난 귓속말도 한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 진짜? 어, 나는 이게 진짜 막 어! 이래. 서로 다도 어! 그 숨 그 뭔지 알아? 맞아. 몇 개니? 스텝틴. 아, 난 어릴 때 막 태권도 이제 같이 다니거나 이러면 같이 걸어갈 때가 있었어. 근데 그 어른들이 보기엔 이제 나이 때도 비슷하니까 아이고 둘이 잘 어울리네 이제 이러면은 둘이 진짜 경악을 했었어요. 그때 뭐라 했어? 아니에요. 단호하게 얘기했지. 아니에요. 스텝틴. 저도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그냥 장난전화잖아. 장난전화. 문자지 안 보네요. 그러게요. 아 문자가 왔네. 뭐라고? 실수? A few moments later. 어. 어 잘못 전화한 거야? 어. 알았어. 아니 아까 그 실수에 답. 궁금하긴 했나 보다. 실수 보내놓고 답장 안 오니까 전화까지 한 거잖아. 스텝틴. 호시 씨. 오, 우승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누나 나 이거 탔어. 누나 잘 써요. 내 돈. 거야. 누나 내 돈. 욕심이 없었거든요. 이게 어쨌든 뭐 누나 주는 선물이니까. 네? 저는 약간 좀 이제 동생이 뭐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하면은 싫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아~ 놀래더라고요. 아 그게 누구든. 네 누구든. 아~ 누구든. 아~ 누구든. 네, 진짜 아껴요 저희 동생을. 그래가지고 아~ Meanwhile 저는 누가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누나를. 스텝틴. 자 앉아서 얘기 좀 할까요? 너 춥지? 아니 괜찮아. 자 찍어줘봐. 할 말 없지 너. 야, 저 프리스타일 잘 못하는 편인데. 저렇게 다리 혹시 보이나요? 저기 다리 초승달인데 오늘. 저 안 찍힐 것 같은데. 안 찍히면 저 찍어주세요. 스텝틴. 아, 못 참고 야식을 이렇게 먹네요 여러분. 봐. 이거 조미 안 당기는 편이. 그리고요? 조미가 안 당기는 건데. 소금 안 쳐지 그냥 세. 어 괜찮아요. ASL. 그냥 시끄럽고. 너 웃을 때 항상 팍 이래. 너도 그러거든. 스텝틴. 물죠? 아니 누나가 먹던 사이다. 사이다? 응. 누나 아 저 컵에다 주라. 세븐틴 컵. 그럼 너 어? 누나 이거 이 파이. 이거 먹었었어? 어. 안 씻었는데? 아씨 고춧가루 묻었네. 누나 입술 자국 있어. 아 반대로 먹어 그럼. 스텝틴. 잘했네. 오 그래? 맛있는데? 그래? 근데 그래도 약간 짭짤하면서도 프렌치 후라이 느낌이 좀 나네.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점수는 네 알겠습니다. 95점 드릴게요 진짜로. 오 그래? 여기서 5점은 좀 더 튀기듯이 구웠으면 맛있겠다. 튀긴 것도 튀긴 드세요. 네? 스텝틴. 맛있네. 맛있다. 그래? 근데 좀 더 튀기듯이 구웠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참는데 방송이 편해져서. 원래는 욕 날라오거든요. 어머니 혹시 보시고 계신다면 아들 잘 해먹고 있습니다. 아, 네 엄마 잘 챙겨줬어요 누나가. 어머니.